해주고 국민들의 의무를 제한시키는 사항은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어?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. 국민들의 대표기관이 국회밖에 없어. 하나는 대표기관, 하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. 그 입법기관으로서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죠. 그다음 또 뭐야? 그럼 돈을 쓸 수 있는 1년의 예산을 교수님은 뭐 일상적인 그냥 일반 수업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랑 토론이나 이런 액티비티 활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편입니다. 네. 학생들한테 부담 없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으시고,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